2015학년도 2학기 중간 및 과제물 시험이 시작됩니다. 중간 시험은 오는 10월 18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집니다. 과목당 50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며 시험은 주간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제물 시험의 경우 온라인 과제물은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과제물은 중간 시험 당일 시험 장소에 제출합니다. 온오프라인 과제물은 제출 날짜에 따라 성적이 차등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와 각 지역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대와 세구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가 지난 10월 5일 방송대 본관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 김영인 학장, 세구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김도황 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MOU 체결에 따라 세구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 학위 과정에 입학할 경우 기본 장학 외에 10%의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방송대는 세구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운영 매체와 네트워크를 홍보에 활용하는 등 졸업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방송대인과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제28회 서울대동제가 대학로 방송대 대학본부 광장에서 지난 10월 3일 개최됐습니다. 예지원 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대동제는 참가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OX 퀴즈를 시작으로 초청 가수의 공연, 학우들의 장기자랑과 춤, 악기 연주 등이 이어지며 시민과 방송대인의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대동제에는 이기창 서울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대학장, 전국총학생회장, 서울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방송대 학우들은 물론이고 서울시민이 함께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28회 서울대동제를 계기로 학우들의 유대가 깊어지고 학습과 대학생활의 교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